아직도 운동 가기 전에 식사를 하고 가는 분들이 계시나요? 아, 그런 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Hey, what's up guys? 안녕하세요, 피플리 문석희입니다. 아직도 운동 직전에 밥을 먹으면 힘이 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 생리학적으로 운동 전 식사를 하면 좋은지 나쁜지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운동 직전에 식사하는 행위는 절대 추천드리지 않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 전 밥을 먹는 이유는 밥을 먹어야 운동할 때 힘이 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인체는 그렇게 단순하게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대사하지 못하고 여러 생리 반응을 통해 에너지를 저장하거나 사용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밥을 먹는다고 밥에 있는 탄수화물을 바로 에너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음식을 먹으면 여러 효소에 의해 분해가 되고 장기에서 흡수가 되고 세포를 운반하여 저장하는 과정이 이루어진 다음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를 사용해 몸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거나 몸을 움직일 때 사용하는 에너지는 직전에 먹은 음식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몇 시간 전에 먹은 음식을 분해해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겁니다. 운동 전 밥을 먹었을 때 운동 효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밥을 먹고 운동하면 호르몬 분비에 교란이 일어나게 되고 두 번째로 식사 후 운동은 신경신호체계의 교란을 일으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식사 후 운동하면 위액이 역류하여 역류성 식도염에 걸릴 확률이 높아져요. 먼저 우리가 밥을 먹게 되면 혈액 내부의 포도당 농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혈중 포도당이 증가하면 신체는 영양분을 저장하는 동화 호르몬인 인슐린을 분비해 증가한 포도당 농도의 균형을 맞추고 세포 안으로 당을 흡수시켜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은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를 분해해 사용하기 위해 이와 호르몬을 분비하기 시작해요. 동화 호르몬은 물질을 합성하는 호르몬인데 반대로 이와 호르몬은 물질을 분해하는 호르몬으로 두 호르몬의 작용이 서로 부딪히게 됩니다. 쉽게 말해 회복할 때 회복을 위한 동화 호르몬 위주로만 분비되는 게 효율적이고 운동처럼 에너지를 사용할 땐 이와 호르몬이 분비되어 빠르게 에너지를 공급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분비계는 혈류를 통해 이동되기 때문에 이와 호르몬과 동화 호르몬이 동시에 분비되면 회복도 에너지 대사도 둘 다 효율 성이 곤두박질치게 됩니다. 이렇게 밥을 먹고 나서 바로 운동하게 되면 식사를 통한 동화 호르몬 분비와 운동을 통한 이와 호르몬 분비가 상충하게 되면서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또한 근육 증가와 지방 대사를 촉진하는 성장 호르몬은 공복 상태에서 분비가 훨씬 증가해요. 쉽게 말하면 성장 호르몬은 배고픈 상태일 때 몸속 신진 대사율을 높이기 위해 활발하게 분비가 되기 시작합니다. 운동할 때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은 몸속에 저장된 중성 지방을 유리지방 산과 글리세롤로 분해하는데 이때 분해된 유리지방산은 에너지로 사용하게 됩니다. 성장 호르몬은 이렇게 지방 사용률을 높여 효율적인 체중 조절을 유도합니다. 따라서 식후 운동은 호르몬 분비 효율성이 떨어져 효과적인 체중 감량과 근육량 증가를 어렵게 합니다. 두 번째로 운동 전 식사는 소화를 유도하는 부교감신경을 항진시켜 운동할 때 활성화되어야 하는 교감신경계의 항진을 억제합니다. 밥을 먹게 되면 우리 몸은 소화를 시키기 위해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함으로써 위장의 혈류가 공급되도록 해 소화를 위한 신경 반응을 유도합니다. 부교감신경은 이렇게 심장 박동수를 감소시키고 혈관을 확장해 혈압을 떨어뜨리고 소화작용을 촉진하는 등의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투쟁 도피 반응으로 알려진 교감신경은 에너지를 소비해 외부 환경 변화에 빠른 대처를 할 수 있고 심장 박동수를 증가시키고 혈압을 높이고 근육으로 혈액을 빠르게 내보냅니다. 우리 몸이 운동을 시작할 때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됩니다. 이렇듯 음식을 소화할 때와 운동을 할 때 우리 몸은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운동을 하면 혈액이 운동하는 근육으로 전달되어야 하는데 운동 전 식사로 인해 혈액이 소화를 위해 소화기관으로 가게 되어 근육에도 제대로 못 가고 소화기관에도 온전히 못 가는 운동 효율이 크게 감소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운동 전 식사를 하게 되면 음식물 소화를 위해 위에서 위액이 분비가 되는데 웨이트 트레이닝 같이 순간적으로 높은 힘을 쓰는 운동을 하게 될 경우 복압을 많이 쓰게 됩니다. 이때 순간적으로 복압을 사용하게 되면서 압력에 의해 위액과 소화 중인 음식물이 식도로 역류하는 현상이 자주 발생하게 되는데 이 같은 현상이 반복이 되면 식도에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누워서 하는 벤치프레스 같은 동작이나 고중량을 드는 운동을 할수록 역류 정도가 높아지고 심하면 역류성 식도염까지 나타납니다.
나타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체중 감량이나 근육 증가와 같이 운동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식사 후 위에서 음식물이 빠져나가는 3시간에서 4시간 뒤에 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운동을 마치고 난 뒤에는 2시간 이내에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섭취해주세요. 운동 후 섭취하는 적당량의 탄수화물과 단백질은 체내 아미노산 흡수율을 높여 세포와 근육의 생산 및 재생에 도움을 줍니다. 또 재밌는 건 운동 직후에는 이와 호르몬이 혈액에 남아있기 때문에 운동 후 영양 섭취 타이밍과 어떤 영양소를 어떻게 먹는지에 따라서도 다이어트와 근성장애 영향을 가기도 합니다. 이 점은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만약 아침 공복 운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거나 밥 먹을 시간이 없는 분들은 이전에 다뤘던 공복 운동 영상 시리즈를 참고하여 꿀물이나 과일 주스 같은 액상과당을 활용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운동은 약간의 생리학 지식만 가미되어도 노력한 만큼 더 큰 결과물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특히 내분비계와 장기는 손상을 입으면 진짜 크나큰 문제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운동을 하는 분들이라면 조금이라도 생리학 공부를 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제가 공부한 방식과 운동을 하면서 궁금했던 실전 생리학을 WTPA 여성 운동 전문가 협회 분들과 함께 이해하기 쉽고 운동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이론 영상을 만들었어요. 일반인부터 트레이너 분들까지 공부하면 좋은 내용을 담았으니 피플리 다이어트 생리학 강의를 꼭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Thank you guys. 저는 먹는 거에 비해 많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 살이 안 빠져요. 왜 그럴까요? 살은 어떻게 빼는 거예요? 그냥 안 먹고 운동하면 되는 건가요? 네, 안녕하세요. 피플리 WTPA 강사 문나람입니다. 음식 섭취 후 에너지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또 운동할 때 우리 몸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 걸까요? WTPA 마스터 VOD 생리학 강의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궁금해하셨던 생리학으로 이해하는 다이어트 전략에 대해 쉽게 풀어드릴 예정이에요. 꼭 필요한 내용만 기초부터 다루기 때문에 운동 전공자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이해하고 따라올 수 있으실 거예요. 한 번쯤 운동에 대해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면 WTPA 마스터 VOD와 함께 공부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